국회 출기자 국회 이사장입니다. 오늘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그리고 민생연구소 검찰 변호사 모임, 그리고 우선의 김건희 고속도로의 진상 규명 의원님께서 이종섭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석열 김건희 이 권력의 범죄 비리를 추적해오고 규탄을 입장에서 최상병 사건으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 도주대사로 도피시키고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불합을 기록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공수처의 구속 언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후보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20명의 치하교구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어서 또 문제가 된 20명 후보 명단을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연합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특히 친일 망원이 너무 많습니다. 친일 외국인 집단이 아는 곳에 어떻게 이렇게 친일파 같은 말만 하는 후보들을 모아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에게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안진거리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왼쪽에 예전에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이시고 현재는 제 민생연구소 또 여러 신뢰자들과 함께 의대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상사님 모셨습니다. 예, 기자에게 취지 말씀을 강득구 의원께서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마랑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양평공공지구 특혜 의혹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문제에 집중했던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권력의 개인의 사적 영향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제 나름의 소신과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원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조항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보면 이 원칙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본인들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동작합 장진영 후보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평 공공일대 개발 현장의 시기에 양평역과 직선 거리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토지 약 2,500평을 매입했는데 거래 가액의 90% 이상을 부친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지영 후보는 버려진 땅을 개발했기에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지목된 땅이 바로 양평이라는 점에서 더욱 소련치 않습니다. 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의혹만으로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참으로 넘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후보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판단입니다.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19일 남았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정권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4월 12일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초리를 부는 날입니다. 해초리를 국민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해초리를 부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립구 의원님과 저희들이 공익 제목을 했고 폭로를 규탄했고 그리고 양평 공공지구에서의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100억대의 수익을 거두고도 18억 납부해야 될 개발단을 영어로 만드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와 비리가 있었는데 동작의 국민 장진영 동작 후보가 양평 공무원이 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윤석열 김건희 최우수 일가가 아파트 개발해서
100억대의 시세를 남긴 그 아파트 부근에 가까운 논이라고 합니다. 그 논을 사가지고 바로 또 현지변경에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경했다는데 전형적인 부동산 특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탐사랑 28화와 38화를 자세히 보도했으니까 기자님께서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평이 계속해서 고속도로 게이트뿐만 아니라 공지구 비리 게이트 그리고 또 남양평 IC 남양평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되고 거기에 휴게소가 생기는데 도로공사가 바뀌자는 것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관계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에 대해 사업권을 넘어간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추적하고 또 검경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국정조사 특검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 조례에서 반드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그 서울 양평 양평 일대에 여러 가지 부동산 비리 개발 비용이 있는 윤석열 김건희 신호승이가 뿐만 아니라 장진영 후보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울진연대 박상진 전 대한상무님께서 최근에 이종석 전 장관이 지금 급급히 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 공무상으로 왔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비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들의 연대 박창진입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에 진행된 피의자 이종서대 해외 도피 히트는 지난날 우리 역사 속에 군사 독재 등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벌어질 수 없었던 중대한 공권력의 범죄 사안이자 조작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 운명이라는 초유의 범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해당자인 피의자에 대한 전격적인 출국 해제 조치와 호주로의 도피가 호주와 한국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호주 국영방송사에서조차 톱뉴스로 언급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러움은 모두 우리 국민의 목이 되고 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종섭이 국내의 조사 방해 및 조작에 대한 부패, 부정, 협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까지 임명받아 호주로 도피한 것은 국가의 수치이자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고 최수건 상병과 가족의 인권과 존엄을 부정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은 그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런 경악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다수 국민들은 이미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국한 이종섭은 즉각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강제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권력은 반드시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 그 대가를 응당하게 치르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윤리대한테 박찬희 사장님 귀한 시국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모두 명단쭉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서 오늘 제가 리스트를 작성했는데요. 대전 서구과부 조수연 후보 본문적 조선지대를 받는 건 입지관계보다 더 사회 좋았으면 모릅니다. 제주 사상은 김일성 지대로 받고는 무장폭동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려면 뭐 대단한 도덕성과 역사관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기자님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평균적인 상식, 정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 총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일 마음이 있었는 상황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일종 충남 태양 사상으로 이토 의원과 이제 김은 대표인 사례다.
많은 때 살아가면서도 그런 온국조차 금지시하는 열등시다라는 또 막말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문제가 심각한데 다 우리 국민들은 오염수가 핵폐수라고 하는데 처리수가 맞다. 이런 일본을 두둔한 듯한 표현도 있습니다. 정진석 후보, 충남 공주 부여체장 후보, 조선은 안에서 쓰는 문제는 아니겠다. 일본은 전쟁한 건 없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조선 전쟁, 완전히 힘이 다 일본하고 일본의 침략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저항이 있었고 왕조를 포함하여 동학 농민들의 엄청난 학살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가짜 뉴스로 덮은 것이죠. 민체 논술학의 정신을 보면 반일감정을 당연히 이것은 전쟁 피해자로서 또 시민 제국주의 시민 피해자로서 대한민국의 많은 나라들이 문제제기를 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피해식 열등식으로 외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강민식 후보는 한국전쟁의 공이 따르더라도 대표적이고 노골적인 친일탈등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본 만민국의 군단 출신으로 조선 우리 한인군단 투사들을 통과했던 강도특설 때에서 활동했던 백세력을 친일파가 아니다. 그래서 그 친일반기행위자 국가기관이 기록한 기록까지 삭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설의 박준호 후보는 일본과 애교, 보름대교, 백기투항 애교의 당사자입니다. 태영호 부모 후보는요, 일본 애교층의 독도 일본 고유토, 표기를 미래자치 한일관계가, 그리고 윤석열 애교관계의 화담이라고 해갖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뭐 이런 친일파를 넘어가지고 일본 지역자 앞장이냐 이런 비난이 나왔죠. 송동자의 나경호 후보는 일본 자위대 창설 행사, 이강세계단체를 창설하고, 또 가장 심각한 말은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라는 굉장히 심각한 또치민망을 하였습니다. 오디션 분산 경제 부안과 부분은 5.18이 전라도의 큰 장애입니다. 강수사태다. 라고 하는 역시 치민망 높지 않은 5.18을 말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문제 있는 후보들의 20명 명단 제가 발표했으면 제가 발표한 보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 오늘 기자 요지는 일단 어떻게 이렇게 치민망원이나 5.18이나 사상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지금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광주, 전남, 호남 지역, 또 제주 지역은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 정말 경건하게 그들을 추모하고 또 그들의 생을 기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국민통합과 역사정신 앞장서야 될 후보들이, 총무들이 7.2만원, 5.18만원, 4.3만원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으로 가져가다. 이건 정말 기자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최종 판단은 주권개포자님께서 하시겠지만 이런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방금 제목에 대해서 기자님 하게 됐고 거기에다가 장진영 동작 후보는 강국군 의원과 제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규탄하고 규명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양평 공주 비리와 연동돼서 유력 후보가 대규모 부동산 투기용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검증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현안으로서 연동서 도주대사랑 변경을 하고 있는 이준 장관이 귀국했는데 어제 전혀 재활용 사건의 책임자이자 그것을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기관이 잘못한 것을 은폐하고 있는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또 언론에게 사과하거나 미안하는 또 지금 유족들을 미안하는 지적 없이 오히려 큰 소리로 본인이 잘못한 하나 없다는 식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대다수 국민이 도저히 응답하지 못할 그런 태도였다. 일본으로 우주로 대사를 시키고 봤을 때 도주로나 지금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공수처들이 빨리 나서서 도주력, 지금들 근무해서 구속 엄벌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종석에게 최상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게 만들고 은폐하게 한 주요 누구입니까? 국방장관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거기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합니다. 오늘 시장님 저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